무대 올라가면 당연히 저도 너무 손발이 떨리고 땀도 나고 한데 하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제 모습은 좀 말수도 좀 적고 톤도 좀 낮고 그런 편안한 느낌의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가수 임영웅 씨가요. 오늘입니다. 6월 2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는 오늘 뉴스9에 출연해서요. 8분 30초가량의 분량으로 뉴스가 진행이 됐는데 KBS 공영방송에서요.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서요. 이렇게 8분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요. 엄청난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임영웅의 이 대담 특집 때문에요. 뉴스가 7개 내지 8개가 빠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한 것이 임영웅의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날 방송에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임영웅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곡 모래 알갱이의 작사 작곡가가 임영웅 씨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힌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밝혔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뭐냐면요. 이제 세계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제가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것을 TV를 촬영한 것인데 컷 사진 형식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앵커 이소정 씨와 이렇게 건행으로 인사하는 모습이면서 건행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임영웅의 모습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에 출연하게 된 결심은 뭐냐? 왜 이렇게 출연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마이 리틀 히어로의 1회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팬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나를 좀 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향적인, 내성적인 성격이지만은 무대 위에 올라서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임영웅 씨는 오늘 방송에서 보면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꾸밈이 없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 인간미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꾸밈이 없었다, 솔직했다, 담백했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뉴스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촬영 당시에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LA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서 만난 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임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내 모습은요 숨김없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다.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벽이 없다는 겁니다. 임영웅의 솔직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자, 오늘 갑자기 멜로디가 확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신곡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한 거예요. 신곡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 나태주 시집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밝힌 거예요. 이 뉴스에서 밝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시대 응원을 받을 때 기분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팬클럽 영웅시대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한 목표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자, 가능하면 해외에 계신 분들과 더 공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포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다시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그것은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고 싶고, 자, 이렇게 내일입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죠. 신곡 모래 알갱이가의 작사 작곡가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방송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예능 방송에서 이 신곡이 전체가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5일 발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래 알갱이는 쓸쓸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을 주는 발라드 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게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한마디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열심히 이렇게 원하면은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KBS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대기실에서 고민을 했는데 역시 건행이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앵커와 마무리로 건행으로 인사를 하면서 뉴스가 마무리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다라고 이렇게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행하면서 뉴스가 끝납니다. 이게 오늘 방송됐던 이명웅의 KBS 뉴스9의 출연의 모습이에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요, 두 가지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명웅의 올해 포부, 꼭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외에서도 내 노래를 듣고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 최초로 공개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예능 방송에서 처음 공개되고요. 그리고 5일에 발매되는 신곡 모래 알갱이의 작사 작곡가는 본인 이명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